수도권을 강타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대전에서는 10일 오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빌라 지하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이곳 도로는 한때 흙탕물로 가득했습니다.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줬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권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0일 오전 6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하상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들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우선 다행스럽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많이 안 왔고요. 대덕구 유성에 좀 비가 좀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피해 상황이 조금 뭐이 정도밖에 없고 대전시가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전 공직자가 24시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주택 마당에 물이 차 주민 두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상가 건물 지하가 침수되면서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저지대 지하, 반지하 거주 시 고지대로 미리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외부 활동 시 맨홀 뚜껑을 피하고 쓰러져 있는 가로수나 가로등, 전신주는 인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 시 물이 차 있는 곳을 지나실 때는 저단 기어를 사용하시고 에어컨을 끄시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12일 새벽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에 이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CNB 뉴스 이미정입니다.